쪘어. 왜 근데 배만 찌냐고. 아. 어휴 여보, 그거 복부 비만이야. 복부 비만. 복부 비만? 그래, 일명 똥배. 나이 먹으면 원래 살찌면 배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이엔 운동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알았어, 운동할게.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 아, 나 오늘 엄마 집 가야 돼서 먼저 나가볼게. 그래, 지하철 타고 갈 거지? 지하철까지 걸어가. 운동! 알겠어? 예. 운동! 예. 걸어가! 예. 예, 예. 손님,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아, 그냥 커피를 먹을까? 아니면 디카페인을 먹을까? 어떻게 하지? 어쩌지? 손님, 저희 디카페인도 엄청 맛있어요. 임신하셔서 그런 거죠? 고민이신 거죠? 카페인은 태아에게 좋지 않아요. 아, 저 임신한 게 아니라 똥배예요. 어머! 아, sorry.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쪘나? 그런가? 저기요 아저씨, 앞에 임산부가 계시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꼬마야, 혹시 나 말하는 거니? 네, 아줌마 말고 누가 있어요? 아, 난 괜찮아. 난 임산부가 아니라 살이 찐 것 같고. 뭐가 괜찮아요? 지금 뱃속에 아이가 나올랑 말랑하게 엄청나게 배가 부풀어 있는데. 아저씨, 임산부석에서 뻔뻔하게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뭐야. 아, 이 아줌마가 진짜 배불렀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뭐 타러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귀찮게 하는겨? 뭐야? 아저씨,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여기 안에 있는 애기가 듣겠잖아요? 들으면 지가 어쩔 건데? 꼬마야, 나는 괜찮아.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는다는데 왜 뭐라고 해? 프로듀스 해봐라! 완전 임산부잖니. 맞아, 아저씨 배 진짜 배불뚝이다. 임신했네, 임신했어. 벌써 내가 데릴 여기구만. 가야겠네. 쪽팔려. 아줌마, 이제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아이, 아니에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 난 임산부가 아닌데. 솔직하게 똥배라고 말했다간 아침에 카페 알바생처럼 날 비웃겠지. 칭찬해 주시겠지? 저 표정 뭐야? 마치 뭔가 기대에 가득 찬 눈빛. 어쩔 수 없지. 어머! 우리가 꼬마한테 고맙다고 배 안에서 발로 차네? 에이, 정말요? 아, 저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아니야. 그래요? 아쉽네요. 괜한 짓을 했나? 꼬마야, 난 그냥 살찐 거라고. 엄마! 엄마 나 왔어! 아유, 왜 매번 반찬을 많이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괜찮다니까. 엄마? 어? 딸, 크리, 나 임신했다. 오빠? 그 나이에 무슨 임신? 엄마 미쳤어? 남편은 누구야? 동네 이장님이야? 사실 말하질 장난이지. 놀랬지? 사실 이건 임산부 체험을 상이란다. 전에 마을에 갔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있길래
아이, 너 속일려고 빌려왔지. 아니, 마을회관에서 뭘 그런 걸 한대? 나 진짜 너무 놀랬잖아. 깜짝 속았지? 그나저나 우리 딸, 난 네가 임산부인 줄 알았다니. 어? 왜 이렇게 잘이 쪄셔? 응? 나도 알아. 그만 말해. 아니, 남편도 나한테 똥배 나왔다고 막 놀려. 어? 그래, 엄마. 나 그 임산부 체험복 좀 빌려주면 안 돼? 응? 이건 왜? 아이, 당연히 깜짝 놀래켜주려고. 오늘 많은 설이잖아. 아, 퇴근이다. 어머, 음? 마리 엄마네 남편분 아니세요? 맞아요. 그런데 누구... 아, 저 지떡이 엄마예요. 아, 네네. 그 마리 유치원 친구 맞죠? 아이고, 그런데 셋째 축하드려요. 어쩜 그렇게 기운도 좋으실까? 벌써 셋째도 낳으시고. 셋째요? 이걸 입고 가면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겠지. 적당히 놀려주다가 만설이라고 해야겠다. 엄마 왔다. 응? 엄마! 오! 엄마 배가 벌써 이렇게 커졌어. 이 안에 동생이 있는 거야? 안녕, 나는 마리. 네 언니가 될 거야. 네? 야,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이 여자예요. 엄마,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어? 어? 그건 아직 몰라? 여보! 왔어? 웬 안 하던 요리를 다 하고 있어? 아유, 아침이랑 볼 때랑 벌써 배가 이렇게 다르네. 애는 금방 크는구나. 아유. 여보, 그리고 아침에 내가 똥배랑 한 거 미안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는 옆집 아줌마가 말 안 줬으면 당신한테 평생 미안할 뻔했잖아. 우리 애한테 똥배라고 할 뻔했어. 우리 셋째가 생겼는데 우리 잘 키워봐야지. 어? 어? 옆집 아줌마가? 일단 앉아. 오늘부터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말이야. 아, 벌써 우리가 애가 3명이라니 감회가 새로워. 어떤 아이든지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키워줄 거야. 저도요. 나한테도 동생이 생긴다니. 아, 그런데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엄마가 짜잔! 임신은 구라였어요! 라고 말하면 진짜 어이없겠다, 그쵸? 리아야! 구라가 뭐야, 구라가! 애기가 듣겠어! 엄마가 그런 장난을 치겠니? 그래! 엄마가 왜 그런 장난을 치겠어? 짜잔! 만우절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가야, 빨리 나와서 아빠랑 놀자. 알겠지? 갑자기 귤이 먹고 싶다. 그래? 그럼 사와야지. 그런데 지금 밤 12시인데? 걱정 마, 내가 사올게. 아가야, 아빠 간다. 하이, 여보, 사왔어. 아이, 고마워. 뭐야, 이런 건 너무 좋잖아. 여보, 나 먹여줘. 물론, 내가 까서 먹여줄게. 슬슬 답답한데. 내 똥배가 이 옷을 벗어달라고 꿀렁꿀렁거리고 있어. 괜히 거짓말 치려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안 되겠다. 자고 있으니까 이때 몰래 벗어야겠어. 아, 살 것 같다. 여보! 여보, 뭐야? 이거 꿈인가? 왜 배가 울쭉해졌어? 여보, 그 사이에 출산해버린 거야. 셋째는 어디 있어? 여보, 진정하고. 미안. 어제 만우절이었잖아. 그냥 장난친 건데 말할 타이밍을 놓쳤지 뭐야. 그건 그냥 임신체험 옷이었어. 아휴, 다행이다.
아, 타이야. 왜 뭐가? 아니, 사실 세 명의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게 좀 무서웠었거든. 첫째, 둘째도 있는데 셋째까지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았었어. 아휴, 다행이다, 진짜. 뭐야?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좋은 아빠인 것 같은데? 그런가? 요리도 해주고 밤 12시에 귤도 사다주고 잘해주는 모습 보니까 충분히 좋은 아빠지. 아쉽다. 어? 진짜 셋째가 나와서 이런 좋은 아빠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셋째가 땡기지도. 아니야. 난 괜찮아. 음? 오히려 난 좋아. 셋째가 없어서 좋다니까. 난 오히려 다행이라니까. 여보! 이러지 마! 거짓말하지 마! 딱 돼! 안 돼, 여보! 나 셋째는 안 돼!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우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